7위 지난 시즌 19승 24패를 기록한 7위 삼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삼성은 지난 시즌에 1 옵션으로 이제 스코어러형 외국인 선수 닉 미네라스 선수를 선발을 했는데요. 미네라스를 선택한 대가실은 상당히 좀 분명했습니다. 미네라스 선수는 득점력 부분에서는 제일 좀 정말 좋았지만 미네라스와 김준일 선수만으로 삼성의 골밑을 지키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었거든요. 골밑 수비가 좀 헐거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삼성의 팀 수비도 좀 무너지는,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에도 기복이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성이 처음에 출발할 때 닉 미네라스,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형 용병, 그리고 델로이 제임스, 이 가드형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, 이 델로이 제임스를 데리고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삼성의 뭐 청기범 등 좋은 가드들이 있지만 그래도 승부처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쪼크로서의 역할. 또 이상민 감독은 이 두 선수를 갖다가 가미를 하면서 좀 더 빠른 농구를 하겠다, 트랜지션이 강한 농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,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이 이제 골밑이 털리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이제 좀 드러나게 된 거죠. 이 포드형 용병 그리고 가드형 용병을 데리고 올 때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내구성이 좋은 빅맨이 있어야 돼. 토종 빅맨이 그래야만이 골밑에서 어떤 비등비등하게 가면서 그런 트랜지션이나 이런 부분도 잘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골밑이 무너져 버리면 기본적으로는 뭐 NBA도 그렇고 KBL도 그렇고 유럽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. 골밑에 어떤 수비가 무너져 버리면 그 팀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. 중요한 건 이제 김준일 선수인데, 이 김준일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. 인정을 하는데, 거기에서 그러면 외국인 선수 빅맨을 붙이지 않고 포드형 용병을 갖다 데리고 왔을 때 이 선수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경과면 이런 부분들이 50년 게임 다 가능하냐, 이건 쉽지가 않다, 이런 부분을 갖다 재발견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술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워낙 두 분 다 친하잖아요. 네. 이승현 선수, 김준일 선수. 허훈 선수가 한 명이랑만 같은 팀이 돼야 한다면 저는 정말 승현 형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준일 형한테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 왜요? 화끈하잖아요. 아니 뭐 수비 못할 수도 있죠. 그냥 때려 부시겠다 상대를. 네, 그런 거죠. 준일이 형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준일이 형은 일단 공격 능력 자체가 와, 프로에서도 제가 보기엔 진짜 제일 그만큼 공격 능력 좋은 거 같아요. 힘도 엄청 좋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준일이 형은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시즌이 급하게 종료가 되기 전에 삼성이 조금 상승세를 달리면서 이제 좀 수비가 약간 KT 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했거든요. 네, 좀 그때 위협감을 좀 느끼셨나요? 용병이 없어가지고 그때 근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일주일인가 쳤을 거예요. 아마 그때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용병 저희 두 명을 다 떠나고 어차피 용병 한 명이 컨택 중이어가지고 용병 한 명만 있었던 삼성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나 이런 토크 너무 좋아. KT 두 명 용병이 이제 외국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구단들이 이제 전자랜드까지 해가지고 막 현대모비스랑 파리까지 해가지고 막 경쟁을 붙고 있었는데 외국 선수 두 명이 가자마자 감독님들이 라커룸에서 말씀이 다 바뀌셨어요. 그 전까지는 우리 전자랜드가 상성이 좋아서 이때 몰인하겠다 이랬는데 무조건 다 KT만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KT가 그렇게 타깃이 됐었었다고. 외국인 없었을 때. 외국인 선수 없었을 때. 이때 삼성의 마지막 또 돌풍을 이끌었던 선수가 가드 청기범 부시였죠. 잘 진짜 정말 5라운드 때인가 정도였죠. 5라운드 MVP를 노리고 있다고 하시고. 청기범 선수랑도 친하잖아요. 네, 본인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기범이 형이요? 기범이 형 머리가 엄청 커요. 머리가 크고 머리가 머리가 장식가도 키가 커서 아니야. 장식 머리가 커서 장식가도 키가 커서 장식가인 줄 알아요. 하지만 그 장식가의 뜻은 머리가 커서. 궁금한 게 허훈 선수도 인물이 또 출중하시고 성기범 선수도 머리는 크지만 잘생겼잖아요. 연대 다닐 때 두 분 같이 다니면 여자분들한테 누가 더 인기가 많았나요?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낫죠. 기호명은 제일 낫죠. 기호명은 얼굴이 잘생겼지만 너무 장신이에요.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막 여기서 장신이라는 머리가 크다. 청기범 선수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청기범 선수가 선임 아닌가요? 그렇죠. 걱정 괜찮으세요 이거는? 아예 뭐 가서 잘난 거 치고 그런 거는 워낙 친해가지고 상관없어요. 기호명은 다 그런까지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. 리필의 유 네. 마음도 그렇고 머리도 크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들어보면
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얘기하고 이정현 선수가 좋아요? 이관희 선수가 좋아요? 이정현 선수가 좋아요? 이관희 선수가 좋아요? 아니 저는 정인이 좋죠. 와. 근데 혹시 알지? 정인이 형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이 형이랑은 네, 저랑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아가지고 정인이 형 대표팀도 같이 다니고 뭔가 많이 이렇게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인이 형 엄청 좋은 선배이고 비슷합니다. 근데 이거 뭐 알지는 모르겠는데 둘은 왜 싸우는 거예요? 그건 저도 제가 달빛도 싸워가지고 제가 프로그램 전부터 싸워가지고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. 약간 이제 허원 선수 파쿠인가? 네. 제가 아이템 하나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네. 유튜브 할 때 콘텐츠를 그거 하면 100만 제가 정말 보장하겠습니다. 100만도 100만을 위해서는 하긴 했는데 아, 100만. 제가 볼 때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 둘은 영원히 화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또 이제 허원 선수가 프로 오시기 전에 사실 지금 삼성에 유독 좀 연대 출신 선수들이 많잖아요. 네. 감독님도 연대 출신이시고 그 프로에 오시기 전에 한 번쯤은 나도 삼성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예솔로. 삼성이요? 아 제가 드래프트 됐을 때요? 전에. 아 삼성이요? 어 있죠. 네. 삼성. 워낙 또 분위기도 좋고 그거는 부산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선수들 감독님 욕심 날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요즘 돈을 좀 많이 안 쓰는데. 그래서 좀 수를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. 케이트가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삼성의 국내 에이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네. 저는 준일이에요. 아 저는 이 얘기는 저도 100% 공감을 합니다. 그냥 뭐 이관희 선수도 좋은 선수고 이제 천기범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팀의 중심을 잡아가야 될 선수는 김준일 선수. 이 김준일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팀이 굉장히 강해진다. 이 얘기를 허원 선수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김준일 선수가 또 건강하게 합류하는 다음 시즌 기대를 해보고 삼성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